Hamilton Original. 자, 이번에는 우석 씨의 타이틀곡 저월 뮤직비디오를 함께 이렇게 볼 시간인데요. 중간중간 스톱을 외치고 재미나는 이야기나 뭐 숨겨진 스토리를 많이 많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뮤직비디오 플레이 해 주세요. 이야. 진지하게 뭔가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 저 불이 진짜 불이었어요. 방금 입에 진짜 불? 네네. 그래서 한 세네 번 안에 끝내려고 되게 빨리 붙이고 끝내고 했던 기억. 그냥 딱 불 붙이고 컷! 바로 끝내고. 네네, 그죠. 이런 제스처는 생각하신 거예요? 아, 저는 생각 없이 했는데 감독님이 좋아하셔가지고. 내용은 킬링 파트예요. 네. 오, 감사합니다. 얼굴에 자국 난 건가요? 아, 페이스 체인. 페이스 자국이란 얘기야. 아, 네. 아, 이게 약간 특수 효과인가? 자국을 낸 건가? 자국으로 볼 수도 있죠. 저는, 네. 아니, 저는 아까 꽃꽃 그죠? 좋았던 게 약간 화장품 CF 같은 느낌? 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 약간 제가 약간 또 화장품 CF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 잘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다양한 거 되게 많이 시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게요. 성격인 것 같아요. 솔로다 보니까 좀 무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그게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퍼포먼스 위주의 곡을 보여드렸고, 뭐 다음 앨범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 되게 다음 앨범도 되게 궁금해요. 궁금해지네요, 진짜. 네. 네. 자,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봤는데요. 또 아이돌다방에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돌발 뮤직비디오 퀴즈가 있습니다. 저도 맞추는 건가요? 그럼요. 준비됐죠? 아, 모를 수 있나, 내가? 잠깐, 타임. 어? 두 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몇 번 봤잖아요. 봤죠. 사장님, 이거 계속 집에서 막 보기. 아, 저는 전에 봤죠. 그런데도 아시죠? 저 틀린 적 되게 많아요. 그런가요? 네. 살짝 불리한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는 벌써 아닌 게 하나 보이고요. 두 개 보이고요. 저도 두 개 보였어요. 두 개 보이고요. 저도 두 개 보였어요. 무슨 말 하시는 거죠? 아, 맞는 걸 찾는 거. 이 중에 맞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사진이 네 개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가까이 가서 보면 돼요. 네. 왜냐면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뮤직비디오에 나온 장면이 맞는 것은 이런. 전 벌써 답 찾았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이번 건? 깔라면서 어떻게 없나요? 오케이. 나 눈이 더 나빠진 것 같아. 바로 딱 보이네요. 잘 보세요. 저는 했습니다. 전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맞는 것 같아. 형만 걸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적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우리 둘은 어? 2번 맞고 4번? 4번? 네. 4번은 제가 확실히 아닙니다. 전 타당한 이유로 2번입니다. 2번이 제가 봤을 때 티저에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우선 3번은 보시면 저기 아주 귀엽고 깜찍한 그럼요. 강아지가 있어요. 3번의 강아지가 어딨죠? 저 사진에. 아. 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네. 1번에는 뭔 줄 알아요?
흰색 나무가 있어요, 갑자기. 아, 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흰색 나무 아니야. 나 몰랐네. 가까이서 왜 보나 했네. 이거야. 뭐야, 쟤 뭐야, 쟤 왼쪽이. 저 도마뱀인가? 뭐, 이게 있잖아.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아, 이게 뭐, 이게 아니잖아요. 틀린. 아직 찍은 거예요? 아니, 저는 티저 장면들인 줄 알고. 1, 2, 3번. 티저 장면인 줄 알고? 네, 4번만 미비해서 그런 것 같아서. 아, 저희가 좀 힌트를 드릴 걸 그랬나? 잘 모르겠어요. 4번이랑 2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자, 답을 공개 주세요. 안 봐도 2번이죠. 4번이 정답이야. 대박. 4번이 처음 어떻게 맞췄지? 아니, 무섭고는 1, 2번 그게 있는지도 몰랐대. 뭐 그냥 찍었는데 4번을 맞힌 거야. 4번. 저 분명 D가 있었는데 저기. 저 분명 D가 있었는데 저기. 아, 대박. 그럼 2번에 틀린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 왠지 조금 약간 블러셔 처리가 돼 있는 느낌인데 그냥 긴가민가 했거든요? 스펠링을 스펠링을 바꿨다고요? 그거 봐! 가까이 와서 보면 다른 스펠링이라고요? 뭐라고 썼지? 아이돌 다방. 야, 아이돌 다방. 대박. 아니, 난 타투가 난 뮤직비디오 본 거 같아가지고 우리 아이돌 다방이 저렇게 세련된 글씨였어? 정말 웃기죠? 황당하죠? 잘 만든다. 몰랐는데 이겼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당사자는 못 이겨요. 아, 그렇죠.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명연기로 소개할 시간인데요. 세 명이 등장합니다. 오빠, 여동생, 해설이요. 오빠 하겠습니다. 오빠요. 그럼 두 분이 연기를 하시니까 제가 해설을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다방 2MC 여러분, 그리고 우석 씨. 저는 오늘 부흥가에 빠진 귀여운 제 여동생의 내 재벌을 하려고 합니다. 제 동생이 도대체 뭐에 빠졌냐고요? 오빠, 오빠! MBTI라는 거 알아? 나 그거 해봤는데 완전 소름끼치게 딱 맞더라고. 아, 그래? 나 ESFP인데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스타일이래. 이거 완전 나지? 인정? 그치, 네가 좀 활동적이긴 하지. ESFP는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은 편이다. 이것도 인정? 너 이상한데 막 자주 웃잖아. 뭐래요? 뭐래요? 아무튼 오빠 인정하지, 내가 ESFP인 거? 요즘 유행하는 MBTI 성격 유형 검사 다들 아시죠? 바로 그 MBTI에 제 동생이 빠진 겁니다. 오빠 나 나갔다 온다. 너 또 나가? 잊었어? 나 ESFP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는 파워 인싸잖아. 이 파워 인싸님은 간다. 제 동생은 원래 집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끼리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MBTI 검사 이후로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외출하는 파워 인싸로 변신한 거죠. 나 왔어. 아, 잘 놀다 왔어? 야, 너 뭐야? 나 어때? 잘 어울려? 나 어때? 잘 어울려? 긴 머리만 하던 네가 웬 단발? 오빠, 나 ESFP잖아. 갑자기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확 잘라버렸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힘든 결정인데. 그쵸.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나는 날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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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e matter?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갑자기 하냐고. 오빠 나 같은 ESFP는 직업으로 연예인이 딱이래.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연습해둬야지. 이렇게 장래 희망까지 MBTI에 맞춰 바꾼 제 동생 오빠로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제 동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MBTI 다 해보셨나요? 해봤죠. 저도 해봤습니다. 아, 해봤어요? 네. 네. 저는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 조금 화제가 됐던 게 할 때마다 달라져가지고. 할 때마다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다기보다는 맞나 싶어갖고 한 5번 정도 했는데 5번, 한 2번 같은 거 나오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거 나오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날의 감정의 변화가 많이 있었나요? 딱히 그런 아니, 딱 5분 격차로 두 번 연속으로 했던 것도 있고. 아, 진짜. 아니, 5분 격차로 했는데 그게 틀려요? 아, 네. 틀릴 수가 없잖아. 야. 그래서 오늘 방금 이제 들어오기 전에 했었는데 뭐 나왔죠? INTP 처음 나왔어요 이것도. 장점이 이건 나온 적이 없었어요. 훌륭한 분석가이자 추상적 사고자, 뛰어난 상상력과 특창서, 개방적인 마음, 좋아하는 분야에 매우 열정적. 단점 매우 개인적이고 내향적, 둔감함. 근데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알진 못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딱. 네. 장점 같은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현우 씨는 어떤 게 나왔어요? 저는 ESFJ. 장점이 친화력이 좋다,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약속 시간 빼고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잔걱정이 많다. 가족들에게 잔소리가 심하다. 딱 저죠. 어쩌면 꼰대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 진짜 저 거짓말이 아니고 하루에 10번씩 꼰대냐는 말 들어요. 진짜로 신기하네. 꼰대! 혹시 형도? 저는 제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요 뱅꼰대래요. 뱅꼬. 저도 성꼬거든요. 성꼬. 성꼬 앵꼬. 귀가 얇아 남에게 잘 휘둘린다. 저 원래 제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샵쌤이 한번 해보는 게 어때서 바로 했거든요. 거절을 잘 못하죠. 그럼 거절도 잘 못하죠. 와 이거 신기하네. 이거 저도 이게 나왔어요. 똑같은 거.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름이 같은 네. 선호고요. 선호 ESFJ. 빠른 생이에요. 맞아요. 생일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궁합도 이렇게 있네. 노란색 맞는 것 같잖아. 노란색인 것 같아. 노란색. 뭐 최악은 매우 나쁘지 않다. 약간 최악은 아니지만 뭐 크다. 이런 느낌? 네. 그러면 TMC 궁합은 어떻게 되나요? 초록색. 초록색. 아주 좋은.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음. (웃음) 또 이 사연 보내신 분한테 혹시 어울릴 만한 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연에 대해서 되게 동생이 귀엽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억은 좋은 추억인 것 같아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게 또 핫한 노래죠.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릴 이유는 이렇게 열정을 쏟고 있고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은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가사처럼 해질녘 노을처럼 한 편의 좋은 추억이 되어서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면은 MBTI가 그렇게 미쳐 살았었지. 그때는 그랬지. 네,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진짜 귀여운 사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주인공 문우석 씨의 답과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이돌 다방 시즌3에서도 시청자분들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연을 봤으니까 제발 많이 좀 보내주세요. 고기요? 보내주세요. 아이돌 다방 시즌3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좀 자유롭고 저희 되게 자유롭거든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럼요. 그냥 얘기 나누다 간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다음 앨범 또 나와서 기회가 된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인가요? 약속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돌 다방은 직접 게스트가 문을 닫거든요. 네. 가서 하루를 마무리 느낌으로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 하루에 이제 마무리예요. 우선 저희 사장님과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우리 새로운 선우님도 만나서 다양한 매력을 본 것 같아서 아이돌 다방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니아 오늘 그래도 말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있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 거라.
어젯밤 꿈이 부는 바람이 날 너무 자연스레 끌려가 마치 Like in you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타이틀곡 저월의 가사를 인용해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아메리카노를 굉장히 즐겨 먹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 드렸고, 제가 평가한 최종 점수는요, 띵띵띵띵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대장님의 따따 솜사탕 라떼인가? 너무 달았어요. 저 취향에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한 개랑 사장님이셔서 하나 더, 두 개. 이 점입니다. 저희 이제 엔대장님의 그 열정 넘치는 랩핑, 신선한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 감사합니다.